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제주 뉴스입니다. 제주에서 주말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이들 확진자 모두 다른 지역 확진자와 연관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제주도는 연말연시 모든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천수 기자입니다. 평년 이맘때쯤이면 사람들로 북적여야 할 쇼핑거리가 한산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자 발걸음이 끊긴 겁니다. 평일에 매출에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뭐 입점 자체도 20, 30% 정도 줄어버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도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걱정입니다. 밖에서 만날 거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에 많이 있거나 아니면 나가는 걸 자제하고 있어요. 주말 사이 제주에서 확진자 8명이 나왔습니다. 어젯밤 3명에 이어 오늘 하루에만 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확진자 8명 모두 지난달 말부터 지난주 사이 제주를 다녀가거나 제주에 온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 확진자와 관련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가운데 국제학교 학생과 학부모 등 2명도 포함됐습니다. 이렇듯 연말연시를 앞두고 지인, 가족과의 만남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자 제주도는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지인과 가족 등의 초청을 자제하고 경조사가 있어도 전화로만 마음을 전하는 등 만남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 사이 도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대치인 4.6명을 기록하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대유행으로 인한 여파가 우리 도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편 제주도 교육청은 국제학교 확진자와 관련해 내일부터 당분간 영어교육도 시내 모든 국제학교와 대정지역 유초등학교 등 15곳을 원격 수업으로 대체하고 지역 중고등학교 4곳에 대해선 등교 인원을 3분의 1로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천수입니다.